경기도 성남시. 이곳에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착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는 건데요. 바로 장애인 직원들을 배려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낸 사무실 풍경입니다. 필라인은 회사 직원의 대부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그들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더 좋은 휠체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휠라인은 1999년도에 설립되었고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직원은 20명 중 장애인 직원 13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초창기에는 활동용 휠체어를 제작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스포츠용 휠체어, 럭비,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장애인 용품을 개발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휠체어 제조 판매 사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휠라인은 2011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개발과 연구를 통해 현재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도 휠라인 제품을 사용하며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장애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는 바로 대표님 역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재활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휠체어 판매 영업을 시작한 그는 자동차 정비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를 직접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업을 하며 눈으로 보고 익힌 휠체어 구조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휠체어 제작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 후 휠체어 제작 공장에서도 4년간 일하며 착실히 경험을 쌓았고 2001년 6월 휠체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제조라는 어떤 선입견들 때문에 쉽게 어떤 제품들을 쉽게 사주거나 타주지 않다 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어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같아요. 어려웠던 점들을 노력으로 이겨낸 결과 휠체어 럭비를 좋아하던 대표는 럭비용 휠체어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수 설계부터 용접, 가공까지 국내 최초 스포츠용 휠체어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직접 운동선수들을 찾아다니며 만든 제품을 소개해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휠라인은 스포츠용 휠체어 제작사로 인정받으며 현재 럭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펜싱, 댄스, 사격, 농구 등 8종목의 스포츠용 휠체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휠라인은 직원들의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데요. 무엇보다 휠체어를 직접 사용하는 직원들이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많은데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즐거움이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들이 모두들 나와서 일할 수 있게 그게 되는 게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국내 최초로 스포츠용 휠체어를 제작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 선수들은 수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 하지만 휠라인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제품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까지도 한번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장애인이기에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직접적으로 깨버리고 장애인이기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기업 휠라인이 있기에 대한민국 휠체어 사업의 전망은 보다 더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휠라인 화이팅!